두 달 전에 이제 두 선수가 맞붙었었지만 네. 패배했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맞습니다. 재대결까지 78일. 아 그때는 강현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타이틀전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더 간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선수의 1라운드 한번 만나보시죠. 강현우 선수 사우스포죠. 네. 그리고 오소독스 김동희입니다. 그렇지만 김동희 선수 아마추어를 이미 뭐 최고등학교 때부터 겪었기 때문에 사우스포에 대한 대비는 잘 돼 있을 텐데. 자, 라이트 한번 맛보게 해줍니다. 김동희. 자, 김동희 선수 내구성이 어떨는지 좀 보겠습니다. 또. 네. 자, 따라 들어가는 강현우. 자, 사우스포지만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손 한번 뻗어봅니다. 김동희. 저게 한번 이겨본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 두 선수가 발싸움이 치는데 한 번씩 밟았어요. 네. 발등을. 자, 조금씩 조금씩 전진 스텝 강현우. 자, 달려들어 봅니다. 원투. 자, 두 선수가 신장 차이는 없어요. 175, 네. 175 똑같은데 김동희 선수가 아.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하죠. 네. 네. 조금 몸을 벌크업 시킨 것 같습니다. 자, 버팅 조심해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앞손 견제 사우스포와 오소독스의 맞대결. 그리고 왼손으로 보여줍니다. 강현우. 과연 김동희 선수가 핸드 스피드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다하게 펀치를 내질 않아서 판단은 못하겠지만은 네, 서로가 조금씩 탐색해보고 네. 있고요. 자, 앞손 견제. 자, 코너 쪽에 몰렸습니다. 김동희. 자, 원투. 좋아요. 원투를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김동희. 자, 계속해서 탐색. 이어지고 있고요. 더 공격적으로 나서라고 하고 있는 우상희 주심입니다. 자, 그리고 왼손 뻗어봅니다. 강현우. 자, 이건 이제 오소독스 대 사우스포가 붙으면요. 네. 철저하게 이게 비교가 돼요. 그렇죠. 대비가 돼요. 자, 앞손 더블 강현우. 자, 두 선수 중에 발이 안쪽으로 갇히면 조금 불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서로 갇히지 않고 딱 일자로 맞대고 딛고 있어요 지금. 아, 계속해서 이 발을 밟는 그런 지금도 맞았어요.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도 나왔잖아요, 그죠? 아, 앞손뿐만 아니라 앞발도 서로를 견제하고 있어요. 자, 맞붙어 봅니다, 강현우. 왜? 우리 것만 하면 돼. 확실히 리벤지 매치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네, 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타이틀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자, 원투. 살짝 넣어봤던 강현우입니다. 자, 원투. 자, 1라운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강현우 선수가 비록 김동희 선수의 전적에는 3분의 1도 못 미치지만은 네. 아마 결코 물러섬이 없을 겁니다. 한 번 또 이겨봤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정말 이 슈퍼라이트급 타이틀도 걸려있기도 하지만 이 리벤지 매치이기 때문에 아, 두 선수의 신경전포 아, 정말 좀 보이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라운드 탐색전으로 끝났어요. 쳐보세요. 네.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발이 계속 밟히거든요. 네. 네. 아, 조금씩 이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아주 좋잖아요. 발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때렸기 때문에 스트레이트가 들어갔거든요. 아, 조금 더 리치를 잘 깨고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앞서 이 김동희 선수를 만나봤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했냐 하니까 정말 목숨 걸고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네. 했거든요. 참 지난 두 경기 재기라고 나서 두 경기를 보고 팬들로부터 또 권투인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네. 네. 이제 운동을 그만하라는 소리까지도.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 경기 오늘 경기가 김동희 선수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네. 자, 2라운드 어떨지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경기마저 패한다라면은 아마 다시 링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더더욱이 신중해요. 그렇죠. 아, 정말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도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맞붙어 봅니다. 김동희 한번 빠르게 달려들어봤습니다. 우야 조금 커서 들어 잘했어 앞으로 그렇게 잡아가
자, 역시나 2라운드 초반도 약간의 탐색전. 네. 그리고 긴장이 흐르고 있고요. 아, 앞선 견제 그리고 앞발도 역시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클린치 링 쪽. 자,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것들이 아, 이런 약간, 부분들도 네. 모르거든요. 복싱 선수들이 보면은 복싱 경기를 할 때 이게 주먹 갖고 싸우지만은 이 발 싸움이 치열합니다. 어. 발을 가두느냐 갇히느냐. 네. 어. 거기에 승패도 갈려져 있고. 네. 자, 두 선수가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타격이 없어요. 네. 강현우 선수도 이 펀치를 쉽사리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겨는 봤지만 타이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스럽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겪어내죠. 자, 복부 공략 강현우. 자, 이런 경기를 보면 그 전에 미드급 경기 보셨잖아요. 그렇죠. 펀치 수 횟수를 보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아, 정말 예. 두 번째 경기였죠. 네, 두 번째 경기였죠. 오우, 맞붙어 봅니다, 강현우. 네. 아, 이 강현우 선수와 김동희 선수 정말 지난달에 한번 맞붙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네. 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조심스러워요. 네. 조심스러워도. 자, 경기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던 강현우. 그리고 목숨 걸고 준비했다던 김동입니다. 자,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 2라운드 남은 시간 이제 약 20초입니다. 너무 재고 있어요. 네. 너무 재고 있어요. 자, 달려들어 봅니다. 강현우. 자, 하지만 2라운드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먼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두 선수 쉽사리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선수가 왼손잡이하고 오른손잡이다 보니까는 거북해요. 아무래도. 아,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이렇다 할 접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와. 3라운드는 어떠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좀 많이 견제하고 있고 네. 많이 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 그리고 리벤지 매치. 과연 어느 선수가 먼저 승부를 걸지 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벤지 매치에서는 승리를 가져갔었던 강현우 선수였습니다. 네. 자, 패배했었던 김동희 정말 죽을 각오로 오늘 경기에 임하겠다고 했었고요.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죽을 각오는 아닌 것 같고요. 자, 3라운드도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선수들한테 누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수들의 자신의 가치는 이거 뭐 바로 화이트머니가 찍힐 때 있지 않습니까? 프로 선수는 돈의 가치, 몸값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올리려면은 경기력이 좋으면은 자기 자신의 몸값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아, 훨씬 더 더블더블로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티켓 파워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팬들도 정말 좋아하게 되고 보고 싶어요.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강은우와 김동입니다. 맞습니다. 자, 역시나 3라운드 초반까지도 탐색을 이어가고 있고요. 두 선수가 익사이팅하고 박진감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합을 해야 돼요. 네. 물론 승패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시청자분들 계시고 많은 관중들 와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 계속해서 비슷한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링에서 뭐 열심히 안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거북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짱이죠. 배짱 좋은 사람이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라고 주심이 어필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어필하고 있어요. 자, 앞선 견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아, 이번엔 발을 안 걸었습니다. 네네네. 앞선 경기와는 다르게. 네. 아, 그리고 지금도 왜 그랬냐면은 그 김동희 선수가 강현우 선수 발 안쪽으로 잡혀서 돌아가려다 발에 다 걸린 거예요. 네네. 좋아요. 뺏대려 했는데 모자랐어요.
앞선 견제 계속해서 이끌어나가고요. 아 역시나 오소독스와 사우스포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선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강현우 선수 아 라이트 김동희 과감하게 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앞선 뻗어주고 있습니다. 강현우 아 펀치 교차 닿질 않고 있어요. 얼굴이 네. 지금 조금씩 모자라요. 아 그리고 조금 진짜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터프할 때 좀 터프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프로복싱입니다. 네. 자 앞선 더블 뻗어보는 김동희. 아 왼손. 아, 왼손 라이트 훅 걸렸어요. 레프트 훅 걸렸어요. 네. 5초 만에 걸렸습니다. 자 강현우가 이제 슬슬 깨어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했는데 강현우 선수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왼손. 아 지금 약간 엘보성 공격이 나왔어요. 네. 아, 확실히 두 선수가 이 앞손 싸움 그리고 앞발 싸움 이런 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있어요. 맞아요. 아주 거북합니다 두 선수 상대하기가 네. 보니까. 자 왼손 뻗고 이렇게 계속해서 클린치가 나오고 자 발이 네. 안쪽에 잡혔다가 돌아가면서 걸린 거란 말이에요. 아. 건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네. 이런 경우는 이게 왼손잡이가 지금 발이 바깥으로 빠져 때렸기 때문에 때려주셨던 거거든요. 네네. 이게 발을 바깥으로 빼는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도 발이 바깥으로 빠졌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자라갔지요. 그래도. 그렇죠. 지금도 발 폈어요. 자, 앞선 싸움뿐만 아니라 앞발 싸움 정말 이런 게 치열해요. 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네. 오히려 펀치를 내는 횟수보다 발이 부딪히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계하면서 이렇게 발에 스텝에 이렇게 밟히고 서로 싸움을 슬로비드를 보여주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시청자분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면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이 발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항상 이 주먹을 집중해서 봤는데 아, 네. 아. 이제 오늘 보셨죠? 네. 발의 중요성 네.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자, 4라운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달려들어 봅니다. 김동희 그리고 카운터 강현우.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 때리게 되면 좋은 밸런스를 절대 갖고 때릴 수가 없어요. 아. 자 코너 쪽에 몰려 있는 강현우입니다. 자 원투. 코너에서 빠져나오는 강현우.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몰려 있습니다. 쉽게 못 들어가네요 김동희 선수. 네. 정말 배수혜진을 치고 이 팬들의 질타에서 벗어나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양쪽 세서 세명입니다. 양쪽 세서 세명입니다. 자, 김동희 선수와 강현우 선수 슈퍼 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 현재 4라운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얍손 치열한 싸움. 자, 원투 강현우. 코너 쪽에 몰려 있는 강현우입니다. 몰 모는 것까지는 좋아요, 김동희 네. 선수가. 그러면 코너를 몰아놨으면은 거기에서 무언가를 해야죠. 그렇죠. 무언가를. 어? 사금사금 몰아서 몰아만 놓고 저기서 무언가를 이제 스트레이트 한번 때려봤어요. 아, 그렇죠. 코너 쪽에서 무언가를 해야죠. 코너를 몰아놨으면은. 네, 원투를 한번 던져봤습니다만 위빙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강현우. 아. 바디 한번 공략해보려 했던 강현우. 지금 키는 똑같은데 일관성으로 보기엔 지금 김동희 선수가 훨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신체 우위를 갖고 압박을 하면서 싸워나가야죠. 그렇죠. 네. 또 압박하고. 그렇죠. 자, 사이드 스텝 강현우 빠져나옵니다. 또 압박하면서 가야 돼요. 네, 4라운드 이제 남은 시간 50초. 아니 펀치리가 나와야지만 뭘 때려보든지 포인트를 얻든지 하지. 아, 그렇죠. 예. 자, 앞손 뻗어봅니다. 강현우. 자, 두 선수 모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또 이제 또 몰리고 있어요. 김동희 선수가. 네. 물론 끊어드리는 작전일 수도 있어요. 자, 따라 들어가면서 링 쪽으로 클린치. 케이지 쪽에 아, 링 쪽에 몰려 있거든요. 링 쪽에 많이 잘 몰아놨어요. 네.
자, 김동희 라이트 한번 넣어줍니다. 자, 4라운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자, 4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 현재까지 두 선수가 이렇다 할 공격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네,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네. 궁금하기만 합니다. 아, 두 선수가 모두 발을 감추고 있고요. 발톱을. 자, 지금 발 때문에 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발에 걸리기 때문에 계속. 아. 앞으로 전진 공격을 할 때 발에 탁탁탁 걸리니까는 네, 지금 쳐보세요. 아, 또 밟혔어요. 네. 네.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때리러. 저렇게 모자르고 안 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해요. 아. 재밌네요. 오늘 발 많이 보여주시니까는 제가 설명하기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앞발 싸움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해요. 아. 합니다. 상대가 못, 잘하는 걸 못하게끔 견제하는 느낌인 네. 거죠. 네. 시작하라오. 아. 확실히 사우스포와 오소독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손 그리고 앞발까지 그렇습니다. 자,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4라운드가 끝나고 5라운드 들어갔는데 4라운드까지 채점이 궁금합니다. 네. 자, 5라운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불꽃이 튀었으면 좋겠어요. 자, 원투 거북한 상대들이래도 따라 들어갑니다. 김동희 몰아가야죠. 네. 39대38 동코너 강현우가 앞서고요. 38대38 또 39대37 동코너 강현우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스프릿 뒷시전 2대1이지만은 강현우 선수가 좀 더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네. 히팅이 몇 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자, 카운터입니다. 네, 왼손 카운터. 제대로 걸렸으면. 자, 이제 김동희 선수 지고 있는데 네. 계속 제구만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적 뒤집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기엔 강현우 선수가 딱 들어오는 선수 카운터 노림수를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또 못 들어가잖아요. 아, 계속해서 이 강현우의 카운터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동희. 좋다. 이제 막기 시작한다. 자, 조금씩 따라 들어가는 김동희입니다. 자, 코너로 몰아가기도 쉽지 않아요. 네. 거기서 찬스를 잡아갖고 찬스를 잡아서 맞붙어 보는데요.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제는 코너로 몰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몰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 몰았어요. 김동희. 네. 거기서 뭔가를 해야죠. 네. 뭔가를 해야죠. 아, 보여줘야 되는데요. 자, 바디. 오. 지금 또 발에 걸렸어요. 네. 중심을 잃었던 네. 김동희입니다. 강현우 선수가 발을 바깥으로 빼고 발목에 탁 걸리는 거예요. 돌아가려는 네. 순간적으로. 자, 오른손. 자, 원투. 김동희. 자, 왼손 바디 카운터 강현우. 자,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카운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강현우. 자, 슬슬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점수 발표를 하게끔 바꿨거든요. 그렇죠. 네. 진 자, 선수는 김동희. 진 선수는 더 분발하게끔. 자, 이 4라운드 점수가 발표된 다음에 8라운드에 뒤집히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그 나머지 8, 90라운드 나머지 두 라운드는 어떻겠어요? 자, 앞에 경기 주민국 선수와 김현태 선수의 맞대결도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선수가 4라운드까지 앞서고 있었는데 네. 김현태 선수가 그걸 듣자마자 코치가 그 전술을 바로 바꿔서 김현태 네. 선수가 앞섰잖아요. 본인이 지금 지고 있는 거를 깨닫고 있으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야 뒤집죠. 그러기에는 지금 정타를 간간히 지금 강현우 선수가 잘 맞춰내고 있어요. 네. 아, 앞서 김현태 선수의 세컨 쪽에서 전술을 바꿨듯이 김동희 선수의 세컨 쪽에서도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중계석이 지금 홍보로 바로 밑에 있거든요. 네네. 강현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마우스피스 피스를 낀 채로 집착하는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발에 자꾸 걸려서 이 얘기를 하고 들어와요. 저희가 앞서 계속 슬로우로 보여드렸다시피 예, 예, 예. 발이 정말 예. 발의 맞대결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강현우 선수 그 얘기를 딱 하고 들어오네요. 네. 자, 이대로 계속 루즈하게 계속 가다 보면은 그렇죠. 좀 김동우 선수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이제 라운드 후반으로 들어갔어요. 6라운드 시작이 되는데 나머지 5라운드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지고 가잖아요. 네. 정타로 놓고 보면은 이번 라운드 강현우 선수 가져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김동희 선수 좀 더 과감해져야죠. 자, 6라운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김동희가 링 중앙에 있습니다. 자, 앞선 견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 왼손 강현우 카운터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앞선 걸리고 있어요. 공격적이래야 돼요. 네. 그렇죠. 자, 김동희 따라 들어갑니다. 자, 잘 돌아 나왔어요. 안 갇히려고. 네. 자, 앞선 견제 이번에는 강현우가 압박하고 있어요. 김동희 선수 좀 더 강해야 돼요. 네. 강하게 치고 나와야 됩니다. 김동희 선수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갖고 있는 기술은 몸에 배 있는 기술이 있는데 네. 몸이 안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안 따라줄까요? 자, 강현우 선수와 김동희 선수 클린치. 그렇지만은 김동희 선수 정확하게 보면은 그 이전 다시 재기전을 해갖고 그 두 번의 경기와는 지금 상당히 달라요. 그렇죠. 스피드나 몸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 과감성이 결여됐어요. 자, 앞선 견제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나왔던 강현우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 김동희입니다. 김동희 선수가 아마추어 오, 왼손. 아마추어 때부터 다져져 왔던 그 복싱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메커니즘을 여기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현재 4라운드 때까지는 강현우 선수가 조금 더 우세였다고 이 심판이 판정을 했습니다. 네. 현재 6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주 오우. 자, 왼손 걸립니다. 저거 아까 미들급 타이트 매치 할 때도 그랬죠. 그 오른손 왼손잡이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른손잡이 오소독스는 리프트 훅, 딥세션 동작, 숨겨져 나오는 동작을 때려야 되거든요. 아. 자, 왼손 바디. 저렇게 노가드에서 맞으면 위험해요. 네. 확실히 김동희 선수의 가드가 좀 많이 내려가 있어요. 네. 계속해서 이 바디를 좀 신경 쓰는 거겠죠. 가드에 대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전 경기에서 딱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경기 이한솔 선수 가드 떨어진 틈을 오상훈 선수가 캐치해서 그걸 잘 때렸고 네. 두 번째 미드급 경기에서는 그 김동수 선수죠. 네. 김동수 선수의 그 굳건한 가드를 아... 결국 유경무 선수가 뚫어내지 못했잖아요. 네. 정말 이 가드의 중요성 이 두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줬었거든요. 제가 많은 선수한테 얘기했는데 가드의 중요성은 천 번을 강조해도 그거는 모자람이 없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결국 후반전에 갔을 때 체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왼손 바디 강현우. 자, 오른손 두 번. 자,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몰았어요. 그러면 아, 먼저 치고 나오잖아요. 강현우 네. 선수가. 아, 오히려 김동희 선수가 몰아놓고 오소독스인 김동희 선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려있던 사우스포의 강현우 선수가 먼저 펀치를 먼저 내거든요. 먼저 치고 나왔고 돌아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판들의 판정에서도 심판들의 어필은 결국 강현우 선수의 공격성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6라운드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7라운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 김동희 선수가 이 팬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려면 조금 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냉수가 되죠. 네. 올라가면은 자, 어차피 김동희 선수 7, 8, 9, 10 나머지 4개 나왔는데 힘 남겨서 걸어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쓰러지려 할 때라도 힘을 다 쏟고 내려오길 바래요. 그렇죠. 정말 본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면 모두 쏟아서 모두 쏟고 나온 뒤에 이렇게 경기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지만이 재기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네. 아직 재기는 진행형입니다. 자, 7라운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싸움. 반면에 강현우 선수 좀 약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적은 오전에 미쳐나지만은 전적 대비 경기 운영 능력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자, 왼손을 던지면서 들어가 봅니다. 강현우. 아, 왼손
저 왼손으로 배를 잡고 때리게 되면은 아 발이 많이 무뎌지게 되죠. 그렇죠. 체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엔 마지막까지 이렇게 비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동훈 선수 터프해야 돼요. 네. 네. 크린치어 끼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뿌리쳐내죠.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역전을 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죠. 자 달려드는 김동희 그리고 그에 대한 카운터 강현우입니다. 아. 먼저 타이밍 잡아봐. 자 잠깐 중심을 흔들렸던 네, 네 김동희입니다. 강현우 선수 스트레이트 무섭게 치고 들어왔어요 지금요. 스피드를 동반해 갖고. 아 순간 스피드가 정말 빠릅니다 강현우. 네. 자 달려듭니다 원투. 자 케이 아 링 쪽에 몰려 있는 김동희입니다. 좋았어요 왜. 자 완전히 몰린 상태. 자 왼손. 김동희 선수 자꾸 끼잖아요. 네.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같이 때려야죠. 자 같이 그리고 달려듭니다 레프트. 자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강현우. 자 강현우 선수 다시 배를 때려야 돼요. 아 원투 달려듭니다. 다시 배를 노려야 돼요 강현우. 네. 선수 경기를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자 원투. 자 레프트 들어갑니다. 강현우 선수가 뒷선 왼손이 스트레이트가 아주 간결하게 나와요. 네. 빼는 동작 없이. 아 그리고 확실히 김동희 선수의 가드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번에 노렸어요. 네. 이번에 후로 때렸거든요. 자 뒤에 있는 가드를 노리고 있는 강현우 원투 들어갑니다. 자 김동희 선수의 가드는 점점 떨어지고. 네. 네. 강현우 선수 스트레이트는 점점 더 적중률이 높아지고 스피드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더 빨라져요. 네. 간결하게 때리네요 아주. 그러다가 일발 필도를 노릴 때는 훅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자 오른손. 자 펀치 교차. 달려들어 봅니다 김동희. 자 7라운드 남은 시간 이제 10여 초. 자 왼손 바디. 저 배를 몇 번 맞고 나들이 지금 가드가 지금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원투. 자 7라운드가 드디어 7라운드가 되니까 두 선수가 숨어있던 발톱을 꺼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악마의 8, 9, 10라운드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현재 김동희 선수는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현재까지 4라운드 때까지 이 점수를 봤을 때도 강현우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김동희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7라운드가 끝났지만은 이거 보세요. 간결하게 때릴 때 간결하게 때리면서 아 그리고 이렇게 김동희 선수가 계속해서 바디를 신경 쓰다 보니까 가드가 네, 내려가고 네 맞습니다. 아 강현우 선수의 스트레이트는 간결한 네. 스트레이트가 또 들어가고 네 스피드가 더 빨라지고 네. 더 적중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제 남은 악마의 라운드 8, 9, 10라운드입니다 8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강현우 선수는 또다시 배를 노려야 돼요. 네. 그러다 위를 때려야 돼요. 자 레벨 체인지가 필요한 강현우입니다. 자 앞순 견제. 내가 때리고 싶은 것 물론 의도대로 되진 않지만 아 원투 김동희. 자 오 맞습니다 나타전. 라이트 보드 좋았어요. 네. 자 김동희 분발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동희. 자 원투. 네. 자 코너 쪽으로 몰아놨습니다 김동희 그리고 카운터 강현우. 김동희 선수가 자기가 불리함을 알았어요. 네. 나머지 3라운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앞선 뻗어봅니다 강현우. 자 링 중앙에는 김동희가 있습니다. 자 오른손 바디. 그렇죠. 다분히 공격적이래죠. 네. 자 본인이 준비한 걸 모두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김동희입니다. 자 난타전 안면연타 펀치 교차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클린치. 자 앞선 더블 그리고 원투 컨비네이션 다양한 펀치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강현우. 아 난타전. 자 그래요. 체육관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강현우 몰아넣고 있어요. 자 1킬 1패예요. 네 앞선 더블. 자 그렇지만 레프트 두 방.
이게 이제 2분 후에 어떤 배터리 배터리가 남아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자 따라 들어갑니다. 강현우. 자 펀치가 차 걸렸어요. 자 걸렸어요. 네. 데미지가 있습니다. 김동희. 자 그리고 몰렸어요. 다시 한번 클린치. 자 일단 클린치를 통해서 체력을 좀 비축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1분이 중요해요. 네. 이 나머지 1분이 지금 김동희 선수가 초반에 1분 내 공격을 대실했거든요. 네. 그때 한 라운드 오버워크했을 수도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남은 1분이 분수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손 반이 김동희 먼저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선수. 거기서 집중해. 나올 때 집중해야 돼. 김동희 선수 제구만 있다가는 강현우 선수의 그 약삭 빠른 스트레이트에 다 당하게 돼 있어요. 네. 자 링 중앙에는 강현우가 있습니다. 압박을 구사하고 있고요. 쪽 보세요. 자 왼손 톡 끊어서 나가요. 그냥 네. 스트레이트가 그냥. 자 남은 시간 10초. 자 복부 공략. 아 클린치. 자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저때도 체력 아 이렇게 8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클린치 양상으로 있을 때도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하거든요. 네. 자 초반에 한 4라운드 때까지는 정말 두 선수가 조용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도 좀 조용했었는데 와 이 7라운드 8라운드 거듭될수록 아 체육관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때 초반에 김동희 선수가 압박을 하고 러시를 했지만은 강현우 선수는 밀리질 않았어요. 그렇죠. 저항을 했어요. 네. 그래서 후반에 김동희 선수가 체력이 좀 더 떨어졌어요. 어. 초보거든요. 들어올 때 스트레이트 콕 찔린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결국 이렇게 경기 후반부가 되니까 안면을 많이 허용하고 결국 가드도 많이 내려왔던 김동희였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도 라운드 시작 초반부터 김동희 선수가 먼저 성공으로 치고 나올 겁니다. 네. 자 9라운드입니다.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공석인 자리를 두고 두 선수가 맞붙습니다. 자, 8라운드 점수가 나와요. 강현우 선수 앞서고 있습니다. 자 강현우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앞서고 있어요. 네 그래요. 정타를 너무 많이 때렸어요. 네. 자 원투 자 콤비네이션 넣어주고 있습니다. 강현우 그리고 응답하고 있는 김동희. 그렇죠. 김동희 선수 네. 거치게 해야 돼요. 거치고 괜찮습니다. 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동희. 그리고 반칙만 강현우. 반칙만 하나 거치고 괜찮습니다. 펀치 교차. 자 코너 쪽 강현우 몰아넣고요. 김동희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펀치 교차. 자 렌트. 자 점점 체육관력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자 왼손 카운터. 자 이제 1분이 지났어요. 자 이 남은 시간을 또 잘 버텨야 되는 김동희 선수거든요. 어떻게든 좀 반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러기에는 5살이 어린 강현우 선수 저항력이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네. 않습니다. 자 리벤지 매치. 지난번에도 승리를 가져갔었던 강현우였습니다. 이번에까지 그리고 타이틀이 걸려 있는 오늘 매치까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 클린치 김동희. 오는 거 조심하고. 아 원투를 맞췄습니다. 저 스트레스가 아주 강렬하게 나기 네. 때문에. 자 안면에 두들겨 주고 있는 강현우입니다. 보고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복부 공략으로 응수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희. 남은 시간 약 1분. 아 펀치 교차. 저요 때리고 있고. 네 빼는 게 없어요 이제는. 네. 물러섬이 없습니다. 난타전. 괜찮지? 좋아. 자 코너 쪽. 강현우. 그렇죠 빼야 돼요. 기본 빼고. 달려들어 봅니다. 자 30초가 남았는데 여지없이 라운드 후반에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요. 네. 잘하고 너 호흡 있잖아. 자 9라운드 이제 남은 시간 약 20초입니다.
모든 것을 맞았어요. 받아야 되는 김동희와 강현우. 자, 하지만 펀치를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아, 원투. 자, 응수합니다. 김동희. 저 몸싸움이 아 레프트 저 몸싸움이 체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어요. 그렇죠. 아 김동희 선수의 가드도 많이 내려왔고 자 이렇게 10라운드까지 끌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현우 선수 표정도 바뀌지 않네요. 네. 자 파이널 라운드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김동희 선수 KO를 끌어내기 전에는 경기를 뒤집기 쉽지 않아요. 한정까지 갔을 때는 정말 힘들 것 같은 김동희 선수고요. 네. 자 현재 이 8라운드 때 또 점수가 나왔었는데 강현우 선수가 스플릿 디시전이었지만 앞서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마저 그 스플릿마저 김동희 선수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드로우였거든요. 드로우였거든요. 자 김동희 선수는 어떻게든 파이널 라운드 때 반전을 만들어내야 돼요. 요 직전 라운드 9라운드도 김동희 선수가 앞섰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정말 이 판정까지 가게 된다면 김동희 선수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승부를 걸어야 돼요. 마지막 네. 라운드 역전 홈런을 때려내립니다. 자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 그러기에는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그러기에는 강현우 선수가 아직 체력 비축이 많이 돼 있어요. 네. 예. 네. 아, 이 글러브 쪽에 이 테이핑이 좀 풀렸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시합을 했으면은 네. 양 선수가 다 똑같습니다. 정권수 세컨 코너에 좀 묶어주세요. 정권수 세컨 코너에 좀 묶어주세요. 자, 이 파이널 라운드 남은 3분에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슈퍼라이트급 챔피언이 나타나고요. 아무래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판정으로 갔을 때는 강현우 선수가 우세일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좀 확실한 테이핑을 요구했던 우상희 주심입니다. 맞습니다. 저 테이핑이 풀리게 되면은 저것에 긁혀서 그 안에 글러브 끈을 묶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것에 긁혀갖고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테이핑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파이널 라운드 펼쳐집니다. 자, 앞선 받아줍니다. 강현우. 자, 이 3분 안에 모든 걸 뿜어내야 되는 김동희입니다. 그러기에는 강현우 선수가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네. 저 보세요. 자, 따라 들어가는 김동희. 네. 따라 들어가야 돼요. 네. 미련스럽고 무지막지할 정도로 가야 돼요, 지금. 그렇죠. 자, 헤드 무빙 그리고 왼손. 번치 교차. 끝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김동희. 아 그리고 클린치 강현우. 자 오른손 바디. 자 계속해서 페인팅을 섞어주고 있습니다. 김동희. 남은 시간 2분. 자 원투 강현우. 자 이제 1분이 또 지났어요. 네. 아 오른손. 긴 리치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현우. 스트레이트 안쪽으로. 아, 네. 네, 안쪽으로 꽂았어요. 자, 펀치 교차. 또 걸렸다고. 괜찮다 상대. 움직여, 움직여. 허물이야. 자, 많이 지쳐 보이는 김동희입니다. 자, 이 초반에 1분만 지나면 딱 보여요. 아, 오른손 바디. 아, 원투. 강현우. 자, 버팅 조심해야 되고요. 자, 1분 30초가 남았습니다. 링 중앙 쪽 김동희 선수 클래치. 남은 시간 다 쏟아 버야 됩니다. 네. 따라가 들어가는 김동희 앞손 더블 뻗어봅니다. 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상대에게 맞붙어야 돼요. 김동희 선수. 아 라이트 들어갑니다. 강현우 계속 카운터가 꽂히고 있어요. 안전 면타. 강현우 선수가 경기 운영 약간 잘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체력도 훨씬 더 비축이 돼 있어요. 네. 파이널 라운드. 네. 파이널 라운드 남은 시간 40초. 약 40초. 8. 자, 오른손으로 계속해서 바디를 두들겨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30초. 자, 왼손 크게 맞았어요. 네. 그렇지. 김동희 선수 데미지가 있어요. 네.
자,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희. 자, 오른손 라이트. 그렇죠. 종이훈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죠. 그렇죠. 자, 원투. 역시 강현우 선수 불안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아, 왼손 마지막까지 유효타 정립. 아, 10라운드 끝났어요. 이렇게 판정까지 끌고 왔습니다. 와,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 그리고 리벤지 매치. 자,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두 선수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예. 아, 지난번 김동희 선수가 재기하고 두 경기를 봤을 때 네. 예, 모습보다는 오늘 훨씬 많이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예전 폼은 아니네요. 아, 지난번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가져갔었던 강현우였거든요. 네. 아, 현재까지 판정까지 일단 끌고 왔습니다. 김동희 선수. 마지막에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강현우 선수가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짧은 스트레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준비되어 있었어요. 강현우 선수는 그 스트레이트가. 아, 훨씬 더 유효타를 좀 정립 많이 했고 아, 효과적인 공격을 보여줬었던 네. 강현우 선수였습니다. 체력적으로 준비 많이 했네요. 강현우 네. 선수. 이 선수 역시 지금 10라운드를 처음 뛴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력적으로 보면은 뭐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네. 98년생 24살 강현우 선수 그리고 91년생 31살의 김동희 선수. 네. 자,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자, 공식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링 아나운서가 이 공식 판정 결과를 네. 받았고요. 본부장에서 네. 넘어왔습니다. 열심히 사는 양 선수에게 힘찬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10라운드까지 결국 끌고 왔어요. 네. 정말 힘찬 응원의 박수가를 받아도 충분하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선수들. 네. 물론 어떤 선수가 링에 올라서 최선을 안 다하겠습니까? 96대 95, 부심 김동호, 97대 93. KBF 슈퍼라이트급 뉴 챔피언 많게는 4점까지 났어요 차이가. 강현우 아 뉴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강현우입니다. 코리안 체육관에 강현우 선수 챔피언 등극했네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경기를 보시다 보면은 보셨던 분들이라면 예상했다시피 강현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섰고 상대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정확도가, 잘 대처했었던 강현우 선수가 네. 예. 정확도가 좀 더 위에 있었고 네. 예.